맛있다야. 물살 보소. 진짜 물도 맑고 진짜 물의 도시다. 라오스 몰라. 딴 데 모르겠는데 방비앙하고 랑파라방은 진짜 물의 도시네. 여기 수심이 약구나. 여기도 좋네. 수심도 약고. 쓰레기는 애들 안 가져갔네. 와, 딱 진짜. 좋네, 좋네. 왠지 올라가면 더 뭐 있을 것 같지만. 아, 동굴이 있다네. 동굴하는 건 포기. 일단, 바다는 나중에 가야 되겠다. 수심 얕고 여기 좋네. 근데 바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기 옛날에는 진라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라인 안 보이네요. 아마 저 위에서 저 밑으로 진라인에서 띵띵 내리게 아마 그리 했나봐요. 12시인데도 태양 고도가 낮아서 12시인데 태양이 하나도 안 뜨거워요. 선텐이 안 돼. 방비행에서 같이 액티비티 하던 마크 또 만났습니다. 마크, say hello, 마크. 아, 참. 아, 탁세 좋네요. 주차비 오케이. 그, 배 왕복하는데 25K인데, 그게 입장료가 포함이네요. 그러니까 한 30K면, 충분히 막 이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폭포를 느낄 수 있고, 꽝시 폭포는 사람 많으니까 이제 좀 조용한 거 원하시면 여기 오면 되겠습니다. 관광지라서 밥이 비싸대. 수프랑 밥을 따로 파네. 수프가 50K이고 밥이 10K네. 무슨 죽순 국인 것 같은데 너무 짜서 밥을 시켰어요. 여기 맞은편에 식사하시는 분은 저기 여행을 이제 에이전시라시라네요. 에이전시 이렇게 이래 돌아다니면서 좋은 장소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에이전스라네요. 와, 대단하시다. 멋진 직업이다. 베트남 분인데 밥도 완전 고분밥을 줘요. 저렇게 사람이 다 차면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두 명 이상이면 갑니다. 한 사람 타면 50K, 두 사람 타면 각각 25K. 저 멀리 아저씨가 코끼리한테 밥 주고 있다. 그게 아마 패키지 뭐야.